짜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임, 즉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해석을 잘할수 있는 비결이 돼요. 첫 번째 보세요. 대립 관계가 있지요. 한자어에서는 대립 관계가 있는데, 이건 많이 아는 글자들이에요. 옛 고자의 반대는 이제 금자지요. 앞전 자의 반대는 뒤후 자. 좌우라든지 상하라든지 여러 글자들이 있겠지요? 이게 반대, 대립관계예요. 유사관계가 있어요. 유사관계는 같은 내용의 한자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바다 해자라든지 큰 바다 양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별성자, 그다음에 별신자. 그렇죠? 뜻이 같지요? 그다음에 차례순자, 차례서자 같은 것이 유사관계로 된 거예요. 대등관계는 뭘까요? 대등관계는 뜻이 서로 대등한 한자끼리 연이어서 결합된 거예요. 아비붓자와 어미붓자는 뭐예요? 자식 입장에서 볼때 아버지 어머니 똑같이 존경하고 높일 분들인데 그 분들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죠? 대등관계예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있는 거예요. 형제도 형과 아우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나란히 내 자식들로 있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수식 관계가 있어요. 수식 관계는 무엇을 수식해 주는 거지요. 대표적인 거 보시면 관형어와 체언이 연결된 걸 보시면 명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른 달인데 무슨 달? 밝은 달. 달을 밝을 명자가 꾸며주는 거지요. 이렇게. 두 번째는 할수 있나요? 물은 물인데 무슨 물? 맑은 물. 청수, 맑은 물. 그죠? 세 번째는 이 강은 강인데 무슨 강? 긴 강. 장강. 그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부사어와 서술어가 돼 있어요. 예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높을 꽃자, 날빛자. 난다. 어떻게 나는가? 높이 난다. 난다. 비행기가 높이 난다. 뭐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고비.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항자, 사랑 애자. 사랑을 한다. 어떻게? 언제? 늘. 항상 사랑한다, 항해. 이렇게 쓴 예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주술 관계예요. 이거부터 이제 해석이 되는데, 주술은 주어와 서술어지요. 어렵지 않지요? 새 조자, 날 빗자. 조비. 새가 난다. 그럼 새가 높이 난다는 어떻게 쓸까요? 금방 한걸 한번 이용해 보면, 조, 고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람인 지을조, 만들조, 뭐 어때요? 인조. 사람들이 만들었다. 나라국 세울립. 이거는 뭐예요? 국립한 뭘까요? 국가에서 세웠다. 대학교 중에 국립대학교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동. 지구가 움직인다. 그죠? 땅이 움직인다. 그보다는 지구가 움직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술부 관계는 뭘까요? 서술어와 보어로 연결된 것을 술부 관계라고 해요. 예문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등교. 등자는 이게 오를 등자지만은 어디에 출발해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등교. 교는 학교 글자니까 봐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런데 흔히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술부 관계에서 등교할 때 사이에 어조사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등우교 또는 등어교. 어조사 우자나 어조사 우자. 어디 어디에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우교. 학교에 등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도 똑같지요? 입학. 입어학. 즉, 학교에 들어간다.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뭐 한다 할 때는 술부 관계예요. 아시겠죠? 예문 한번더 볼까요? 무력. 없다.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귀가. 돌아갈 귀자, 돌아올 귀자예요. 집으로 돌아온다. 귀어가. 귀우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산. 어떻게 할까? 등자는 오를 등자. 산은 몇 산자니까. 산에 오른다. 등어산. 등우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술목관계는 뭐예요?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예요. 그죠? 예문을 보면 쉽죠? 개회. 개자는 열 개자인데 시작한다는 뜻도 있으니까 회는 회의지. 회의를 시작한다. 무엇을 뭐한다. 빵을 먹는다. 이렇게 그런 예문이 바로 술목관계예요. 그 다음 예문을 볼까요? 구국. 구할 구자, 나라 국자.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되겠죠? TV를 본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CTV. 이렇게 되겠죠? 라디오를 듣는다. 청, 라디오. 합해서 시청, TV, 라디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목. 어떻게 될까요? 심을 심자, 나무 목자. 무엇을 했어요? 나무를 심는다. 근데 나무 중에서 무슨 나무? 오동나무를 심는다라고 한문을 쓰려면 어떻게 쓸까? 심, 식, 오, 오, 목. 아니면 심, 식, 오동, 목. 이렇게 되겠죠. 오동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마음을 심는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 심.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결기, 깨끗할 결자에다가 자기 기자니까 봐요. 자기를 깨끗이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어떻게 쓸까요? 결심, 이렇게 되겠죠?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처버가 있어요. 처버라는 거는 첩첩 쌓인다는 말이에요. 중첩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문을 보세요. 연년, 해년자니까 한 해, 두 해가 자꾸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연년 하면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처는, 처는 고처자니까 이곳, 그리고 또 저곳, 그리고 또 저곳. 처처는 여기, 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 호호는 뭐예요? 이 처번은 뭐냐면 처번은 개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그죠? 연년 하면 금년, 그리고 또 내년, 이렇게 개별적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처처는 뭐예요? 여기저기 되니까. 그죠? 가가호는 뭐예요? 집집마다. 문호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당당은 뭐예요? 당당하게, 의젓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급급은, 이 급할 급자예요. 급하고 또 급하게 되니까 아주 급하게. 바쁘게. 심심은 깊게, 그죠? 심심산천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정정당당, 이것도 정정당당, 정당정당 그 겹친 거죠, 그죠? 시시각각은 시각시각,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한자에는 여러 가지 짜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한문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